아까보다 목줄을 한 2, 3cm 더 길게 했고, 역시 채비는 그대로입니다. 목줄만 단지 약 2, 3cm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조가 점점 가까워지니까는, 대신 목줄에는 봉돌은 저는 안 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쿠퍼는 봉돌을 하나 집어준 것 같은데, 비봉돌 정도 되는 거. 저는 그냥 봉돌 없이 생목줄로 다 낚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봉돌을 달아주는 게 미채비도 안정시킬 수 있고 좋긴 한데, 단점이 채비가 찌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 좀 뭐랄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편하게, 아유 입질했네 또. 와, 입질하는데, 이번에 입질 엄청 빨리 했는데, 이거 드러머 같은 느낌인지. 굉장히 입질이 빨랐어요. 드러머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입질이었습니다. 아, 드러머면 아주 좋겠는데. 목줄도 쇠목줄 2.5니까 뭐 5자는 몰라도 그 이하는 웬만하면 다 끊어낼 수 있을 그런. 오늘은 수요일에 지금은 꽤 잔잔하고 괜찮은 편인데, 가끔씩 큰 게 한 방 들어오니까 그게 아주 사람을 또 이 물벼락을 치고 맞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미끼만 살짝 따먹긴 했는데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이 발 밑에서 대물 입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블랙핏인데 계속 입질을 따라오면서 하길래 뭔가 좀 딴 걸까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블랙핏입니다. 목줄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계속 지금 아까부터 따라오면서 입질을 했어요 얘가. 근데 보니까 아, 입질은 먹었네요. 바늘을 먹었어요. 바늘을 먹었는데 지금이 사실 블랙핏이 시즌 아닙니까? 시즌인데, 아직 뭐 제가 이 보통 이제 산란기가 피크가 되면은 이 수컷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수컷들이 정액을 줄줄 싸죠. 막 싸는데. 자, 그리고 이 바늘빼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늘빼기를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 아, 이건 끊어졌네. 요건 편집. 끊어졌어, 바늘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거품, 바로 발밑에 이 거품이 일어나는데 뒤쪽에 블랙핏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입질하냐면은 턱에 붙어서 그 턱에 있는 풀을 따먹고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거나 시간이 아침, 뭐 우리말은 흔히 말하는 피딩 타임, 즉 사람을 치면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가까이 붙이면은 입질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까이 붙이면은 단점이 턱에 걸려서 바로 줄이 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블랙핏만 지금 입질하고 있어요. 드라마는 뭐 거의 입질을 안 하는데, 지금도 뭐 입질을 한번 껍벅했는데 역시나 뭐 블랙핏이겠죠. 닭가슴살 한번 달아서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혹시 도미라든가, 드러머도 역시 닭가슴살 좋아하고, 뭐 블랙핏도 먹고, 그야말로 아주 전초는 믿기긴 한데 과연 여기서도 먹힐지 저는 뭐 제가 장담 못하지만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또 세지는데,
낚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동물성 미끼를 달면 풀을 달았을 때와는 다르게 이 저 잡어들이 많이 입질을 탁탁탁탁 치는 듯한 입질을 합니다. 근데 이 닭고기 자체가 워낙 질기기 때문에 쉽게 따먹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큰 게 나타나서 입질을 해주는 이제 그런 패턴의 입질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물고서 머리 돌리면서 자동으로 후킹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특히 도미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보고 챔질을 해주는 게, 드라마는 워낙에 뭐 이 IQ로 부터 따진다면 도미보단 드라마가 좀 높다고 봅니다. 드라마는 물고 머리 돌리다 뭔가 이상한 뱉어버리죠. 근데 도미는 뱉질 않고 계속 물고 갑니다. 그래서 도미와 드라마의 차이점이라면은 그런 입질에 따른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찌가 거품 속에 묻혀 있으니까 찌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결국 이게 또 뭐 눈치하고 감으로 때려잡아서 해야 되는 낚시인데 점점 낚시가 힘들죠. 이래 되면 뭐 이럴 때 이제 경험이 말해주는 건데, 낚시 오래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럴 때 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르는 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 그래서 낚시는 실력도 중요하고 또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순간적인 능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낚시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경험이 얼마만큼 많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낚시의 어떤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파도가 점점 더 세지네요. 아이고, 이건 뭐. 스웰이 오늘 뭐 7초, 8초 간격이라 그랬는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간격이 크지 않을까. 간격이, 스웰 간격이 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너울과 너울 사이의 이 골이 크기 때문에 육지에 부딪혔을 때 파도가 훨씬 더 높이 솟고 강하게 해안을 덮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초, 스웰 간격이 10초를 넘어가면은 이 얕은 이런 갯바위에서는 낚시하기가 좀 상당히 물벼락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 때문에 보통 10초 이하면은 뭐 그냥 저냥 견딜만 한데 그 이상이 되면은 아주 그 낚시하기가 더러워지죠. 손고기 까지 넘어있다. 닭고기를 달았는데도 별 반응은 없네요. 닭고기가 또 여기는 안 먹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어느 포인트는 닭고기가 잘 먹히는데 또 어떤 포인트 가면 안 먹히고, 이 포인트마다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8시 10분, 7시 50분입니다. 8시까지 이 포인트에서 해보고 계속 입질이 이런 상태라면은 장소를 저 오른쪽에 우측에 보이는 저 바위 튀어나온 저 위에 올라서서 저기서 그 앞에를 노려보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서 뭐 닭을 잘라 먹었네요. 잘라 먹은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건 닭고기는 떨어져 나갔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풀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풀을 한번 껴서
이 저하고 낚시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밑밥 반죽을 해놓긴 해놨는데 잘 안 써요 밑밥들을. 밑밥 쓰는 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저 친구도 오늘 뭐 밑밥을 반죽을 뭐 어제 가서 뭐 이것저것 밑밥 재료 사다가 열심히 반죽을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밑밥 뭐 색깔을 기가 막히죠. 지금 밑밥은 잔뜩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에 이제 좀 많이 잡으려고 밑밥은 준비를 했는데 구슬이 서말이 뭐합니까? 끼워야 보배지. 밑밥을 저하고 제가 저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제가 밑밥을 별로 안 써서 밑밥 사용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서툴죠. 그리고 제가 밑밥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선 지구 다니고 이구 다니고 귀찮아서 무겁고 안 쓰는데 요즘 뭐 저도 이제는 밑밥을 이 시드니 이 저 뭐랄까 추세가 밑밥을 대부분 어떤 낚시털 가든 찌낚시꾼은 밑밥을 써요 지금은. 그러면은 밑밥을 쓰는 사람 옆에서는 낚시를 백날해야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쩔 수 없이 뭐 밑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쓰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낚시꾼도 없고 딸랑 우리만 낚시하기 때문에 밑밥을 안 써도 되는데 아마 여기도 그동안에 많은 한국 분들이 낚시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여기 사는 이 지역의 물고기들도 밑밥에 길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밑밥에 길이 들어서 이제는 밑밥을 안 주면은 아무래도 집어도 안 되고 입질도 밑밥을 줄 때보다는 뭐 아무래도 빈도도 떨어지고 그럴 확률이 많아지죠. 지금 아침에는 지금 벌써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 때는 9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 9시라는 건 이건 거짓말이고 뭐 이 썸머타임 계산하지 않은 물때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만조래서 1시간 빠른 8시이기 때문에 정조 타임이라고 하죠. 물이 딱 멈춰버린 시간 그런 느낌의 물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그래도 아직 입질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1시간 동안 부지런히 낚시를 해가지고 한번 또 데모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끼를 조금 들고 저쪽으로 한번 옮겨서 낚시를 해보고 낚시를 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포인트를 옮긴다 하면은 반드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 지형을 살피고 또 지형을 잘 아는 포인트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라도 데모를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끌어낼 거라는 시뮬레이션을 마음속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그 시뮬레이션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으면은 데모를 걸었을 때 아무래도 그 어떤 저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죠. 안전인데 자 혹시라도 내가 파도에 맞아서 떨어졌다 바다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어디로 헤엄쳐 나간다던가 혹은 구명조끼를 다들 요즘 입으니까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었건 안 입었건 파도에 쓸려서 바다로 빠지면은 육지로 자꾸 억지로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바깥쪽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거기서 저 위험하지 않은 데를 타고 들어가야지 자꾸 막 본능적으로 밖으로 안으로만 겨드러 올라 우리 흔 나쁘게 말해 겨드러 온다 그러죠. 그러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를 만나 바위에 파도에 쓸려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다시 던지겠습니다. 지금 잘못 제가 원하는 장소로 들어가지 않았고 앞에서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자 왠지 이번에 뭐 하나 큰 게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 이게 일종의 자기 최면인데 나는 이번에 캐스팅 했으니까 이번에 큰 거 하나 잡을 수 있어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어주는 게 또
긍정적인 저 효과를 발휘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너무 저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아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낚시하는 거 보고 참 블랙피시 하나 힘들게 잡는다고 그러셨다는 분이 있었대요. 저는 뭐 이런 댓글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아 뭐 이것도 블랙피시네. 역시 이 블랙피시가 뭐 그래도 근데 이 블랙피시도 뭐 오늘은 그냥 이제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블랙피시 말인데 안 나올 때는 아주 안 나오는 게 블랙피시예요. 그 때문에 뭐 힘들 세상에 힘들지 않게 잡는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고기 한 마리 잡는 건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하셨더라도 아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알아주시면은. 이제 낚시님께서 아이고 이런 이거 저걸 안 갖고 와가지고 바늘빼기도 안 갖고 오고 항상 다행히도 먹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아하 이거 제대로 가운데 박혔네요. 흔히 말하는 아와시가 제대로 됐다 그러는데 화가 났겠죠. 아주 이런 경우는 하나를 빼주기 아유 했다고. 아이고 이래서 또 피가 한번 피를 보게 되는 거. 이럴 때는 살살 바늘 돌려주면은 고기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이렇게 입이 바늘자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과 던지고 나서 1m 정도 흘러갔을까 하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릴게요. 세상에 고기가 쉽게 잡히는 고기는 없어요. 아 뭔가 노력하고 이제 날씨, 조건, 미끼, 조류, 바람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마저 들어갔을 때 고기가 잡혀주는 거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눕기만 하면 나오거나 이러는 데는 없죠. 낚시터는 그러니까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블랙피시는 뭐 초보가 됐던 고수가 됐건 누우면 잡죠. 누우면 거의 누우면 잡는다고는 표현을 써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낚시 시작한 지 한 이제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어쨌거나 다섯 마리 잡았으니까 결국은 뭐 한 15분에 한 마리씩 잡힌 꼴이니까 아주 나쁘지 않죠. 15분에 한 마리씩이면은 굉장히 잘 잡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지금 다 풀만 먹고 나왔는데 땀 미끼 써도 지금 땀 미끼는 입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옆 포인트의 고기들은 여기 포인트 이 포인트의 고기들은 그 풀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잘 먹히는 미끼는 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끼 사용에 이제 풀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낚시를 해야죠. 지금 1호째에다 0.8호 순강수중을 달았어요. 그래도 입질에 지금 찌가 많이 봉돌로 안 달아서 찌가 많이 떠올라 있는데 그래도 입질을 계속 해주는 거 보니까는 고기들의 활성도가 좋고 또 여기 모여있는 개체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유해로 저 대물은 발밑에 있다라는 제가 예전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멀리 뭐 깊은 곳에 있으리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부셔야 됩니다.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발밑에서 입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물들이 진짜 얼떠당타는 위치에서 입질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또 유심히 좀 신경 써야 될
그러면 낚시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발밑을 노릴 때는 트랙도 가급적이면 잠글 수 있는 만큼 잠가서 순간적으로 바로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틈을 주면은 쳐봤기 때문에 발밑으로. 그 발밑에는 대부분 장애물이 많죠. 그래서 아 물벼락 맞았구나. 제대로 하나 맞았는데 물벼락. 아우 뭐 힘을 굉장히 쓰는데 뭐 쳐봤자 그랬죠. 요 발밑에서 입질 하더라니까. 어이 엄청 빨리 나갔는데 물 왜 이렇게 빨라졌지 갑자기. 왜 블랙이세요? 몽땅 블랙이세요. 왜 블랙이야? 어? 아이씨, 너 왜 이래, 또 팔리게. 오늘 뭐 블랙 잔치다, 잔치 완전. 바늘빼기. 아, 근데 나는 아 회장님 당이 쓰셔가지고 이거 급할 때 이거 찍. 아이 사람이. 아, 근데 바늘빼기 잘 안 돼. 자꾸 끊어져. 어 한 마리가 안 보이네. 한 마리 2마리 한 마리 얼려 튀었네. 바람 터진다 야. 아 그럼 아 근데 지금 8시 반인데 벌써 터져. 왜 이래 이거. 드러머가 어디 갔을까요? 다 잡아먹었지 뭐. 요즘 뭐 드러머 낚시꾼 뭐 한국, 중국 뭐 아랍 뭐 전 뭐 그냥 뭐 난리잖아. 찌낚시 열풍이야 열풍 지금. 시드니는 찌낚시 열풍이야. 아 물 엄청 차가워. 그래도 2여 정도 수온에 이렇게 입질해주면 잘 괜찮은 거야. 야, 저 파도 큰 거 온다, 저거. 아, 저거 뭐냐, 저. 아, 짠다, 짠, 저 파도, 저. 와, 씨발. 아, 여기는 샤브나 뭐, 파도 많은 거 똑같아. 아니, 네가 오니까 파도가 세진 거야. 나이 할 땐 이렇게 큰 파도 별로 없었어. 와, 이건 뭐냐, 이거. 조건 아주 안 좋은데? 대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원래 요런 데서 대물 나와. 근데 여기서 한두 마리 잡아봤거든요? 어. 사이즈 좋은 건 없었어요. 그래? 네. 아야 지금 사이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데도 요런 그러니까 데. 사이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유 미끼 다 떨어졌네. 따먹었나 보네. 뭐 깔짝깔짝 하더니 이거 따먹었구만 그새. 아유. 와 이거 뭐냐 오늘. 야, 너 왜 이러냐? 아가, 너 왜 이러냐? 힘들어. 아, 멋있다. 아, 힘들어. 너 이제 고기 다 막아야겠다. 끝이다.
날씨가 좋은데? 12월 7일 오늘 왓슨스베이 낚시는 대상어를 드러머 도미 블랙피시로 정했는데 드러머하고 도미는 얼굴 못 보고 블랙피시만 약 한 15마리 입질이 만조 시간에 잠깐 멈추고 나머지 시간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조항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